두 번째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 및 초강력 정비법 차시였습니다. 얘는 사실 안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시험이 어렵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 얘를 15회독 정도 하면 출제되는 여섯 문제 중에 한두 문제를 맞춥니다. 그리고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 여섯 문제가 배정되다 보니 인력공단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을 모두 8개씩 안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9년도 수능에 아랍어 있거든요. 그 아랍어에 1번을 내리찍으면 수능 등급이 4등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부 안 하고도 잘 찍어가지고 점수 잘 나오면 그게 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시험을 출제하게 되면 인력공단에서는 그 정답 개수를 안분하는 것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풀고 가끔 허전한 번호가 있습니다. 그걸 내리찍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내가 특정 번호를 찍었는데 그 번호 개수가 10개 나왔다고 하면 나는 지금 한두 개 틀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정 번호에서 15개 나왔다고 하면 진짜 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남으시게 되면 정답 개수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허전한 번호 내 찍는 게 두 문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마음 편하게 나중에 제가 수업해 나가면서 네 개 파트에 대해서만 아주 열심히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해 나가시게 되면 그래도 도정법에 몇몇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법과 관련되어서는 우선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용어정의에서 어떻게든 하나 또는 두 문제는 시험에 출제하기 때문에 얘를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28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우선 정비구역 찾았습니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하는 장소를 정비구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2번 정비사업 찾았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달동네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하는데 나는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 본 적 있다? 그게 옥수 12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옥수 12구역과 옥수 13구역이 서울의 달의 배경이었는데 얘가 한 3년 전에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주민들이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옥수 12구역의 정비사업 기간이 36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애초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셨겠습니까? 자녀분들이 입주하셨겠습니까? 자녀분들이 입주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초기에 정비사업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분들을 위해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분들이 나중에 제사 잘 지내줄까요? 예, 그래도 나는 자녀분들을 위해 꼭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비사업에 투자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서울의 달 드라마 보신 적 있다면 주인공은 저를 보십시오. 어차피 이건 그냥 재미로 보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공부해봤자 점수 안 나오는 거라고 그냥 재미로 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해나가시고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몇 개 집어드리면 그것만 열심히 해서 점수가 달라지는 게 더 나으시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 옥수 12구역이 배경이었던 서울의 달에는 전기, 수도시설 잘 갖춰져 있다? 부족했다. 가끔 드라마 중에 공동수도에서 물지게 이용해서 물 길러가시는 분들 본 적 있다고 하면 그 달동네 지역에는 전기수도가 세대마다 설치해 있는 게 아닙니다. 생활환경 아주 열악한 곳이거든요. 그러한 곳에 정비사업하는 것을 뭐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표현합니다. 반면에 강남 아파트단지에 밀집한 곳에 최근 재건축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이라고 하면 재건축 사업하는 것이고요.
단독택이나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 실시하는 정비사업이 있다면 걔를 재개발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 토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함께 보십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서울의 달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정비기반설이 극혈악하고 극혈악 추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그리고 단독택부터 앞에 2번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정비사업 넘버 2입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정비기반설부터 확충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재개발사업 찾으셨죠? 정비기반설이 열악하고 열악추천했습니다.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적, 공업적, 상업적, 공업적 추천했습니다.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도시환경 추천했습니다.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재개발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설은 양호하나 양호 추천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공동택 추천했습니다.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을 다루는 법률인데 이 정비사업 하는 곳을 정비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정비구역, 뭔가 개발사업하는 장소이거든요. 그 개발사업하는 장소는 그냥 지정한다? 행정계획 수립해서 지정한다. 도시군 계획설부지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해서 도시군계획설부지가 나왔고 개발구역도 개발계획 수립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정비사업 위한 정비구역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게 되거든요. 이에 대해 천천히 한번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정비사업하는 장소를 뭐한다? 정비구역이라고 하고 이 정비구역은 어떤 방식으로 지정한다?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그렇게만 파악해놓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현재 정비사업은 세 가지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달동네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하기에 시행한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정비기반설입니다. 여기 기반설은 우리 인프라, 전기, 수도, 도로, 공원, 학교, 병원 등을 모두 기반설이라 표현하고 저 기반설 앞에 갑자기 정비란 말이 붙어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세종시 등의 신도시의 경우에는 기반설이 충분한데 신도시가 아닌 구도시 있거든요. 구도시의 경우에는 전기, 수도 등의 기반시설. 만약 도로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도로는 왕복 8차선이다, 왕복 2차선이다. 왕복 2차선입니다. 구도시에는. 그리고 이러한 구도시에는 도로변에 단층 또는 2층짜리 단독택이나 상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구멍가게 같은 경우에도 단층의 구멍가게 이용하는 경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시가지에 사람들이 계속 이주해오게 되면 왕복 2차선 도로인데 불구하고 기존 건물 철거하고 4층짜리 또는 5층짜리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기반설인 도로는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뭄이 심하게 발생하게 되면 단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공급 충분하다, 부족하다. 수도권이라고 하면 팔당댐에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곳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 수도 등에 충분한 기반설 공급 안 된 상태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제대로 생활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가 성장 발전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기반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수십 년 사이에 왕복 2차선 도로에 기존 건물 철거하고 5층짜리, 10층짜리 건물이 계속 들어서게 되면 이 동네는 아마 교통 체증이 아주 심각할 것 같습니다. 기반설 그냥 놔두고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확충해야 되겠습니까? 확충해야 되죠. 그래서 확충할 필요가 있는 기반설, 그것을 뭐라 한다? 정비 기반 시설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정비 기반설이 무엇? 극히 열악하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대상인데 이 주거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는 달동네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그렇게 많습니다. 현행법상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기 수도를 세대마다 연결 안 해줍니다. 가끔 저 달동네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면 선거 때마다 누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당선되면 지시마다 수도 연결시켜줄게 그런 공약을 하는데 진짜 허공에 떠있는 공약입니다. 나중에 관계 공무원에게 수도 설치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은 법령상 허가 받은 건물의 경우에만 전기 수도시설 연결시킬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무허 건축물을 양성화시킨다 할지라도 그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가 설치되질 못합니다. 그러면 전기 수도시설이 아예 없는 형태를 뭘 한다? 극히 열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무엇하고? 열악하고. 진짜 구도시에 이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목포에 투자하신 국회의원님 계시거든요. 그분 때문에 그 동네가 참 신문 방송에 많이 나왔는데 도로 좁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현대지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정비 기반설은 충분하다, 부족하다. 있긴 있지만 부족한 상태를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예 없는 것은 극히 열악. 있긴 있는데 부족하면 열악. 그리고 세 번째,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설이 양호하고 노후 불량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정비 사업을 재건축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 일대가 그에 해당되게 되는데 우리 1970년대 강남 신도시 개발 사업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89년, 90년까지 초반만 하더라도 이 강남에 테란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테란노에 버스 노선 딱 두 개 지나다녔습니다. 왕복 10차선 없는 도로인데 불구하고 지나다니는 차량 진짜 없었거든요. 요즘에서는 차가 많이 들어서 있는 상태이지만 예전엔 진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충분한 정비 기반설이 확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에 정비 사업하는 것을 뭐라 한다? 재건축이라 표현합니다. 결국 이 정비 기반설 차이에 따라 극히 열악이라 말 보게 되면 주관계선 사업, 열악이라 말 보게 되면 재개발 사업, 양호란 말 보게 되면 재건축 사업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추신 조금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정비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일반 분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와 관련되어 토지 가격을 제외하고 30평대 아파트 평당 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요즘 내진 설계 등이 좀 강화되다 보니
공사 비용이 한 750에서 800만 원 측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만 내진 설계에 따라 건축하게 되면 건물 가격만 얼마다? 대충 2억 정도 또는 2억 5천 나옵니다. 이번에 강남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이 9억 넘는 아파트가 몇 개 있거든요. 한 12억짜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땅값이 비싸져서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이런 개발 사업하고 일반에게 분양하게 되면 남는 게 생기거든요. 공사비는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만 보통 한 채 1억 정도 남습니다. 만약 500세 만들면 얼마 생긴다? 500억. 그러면 이런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에게 분양하게 되면 남는 게 있습니다. 그 남는 돈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부족한 정비 기반설 확충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업은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정비기반설 양호하거든요. 새로운 정비기반설 확충에 개발 이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가장 최근에 정비사업한 것으로서 가락 시형 아파트를 헬리오시티로 개발해놓은 게 있거든요. 좀 전에 5층짜리 한 15평 정도 되는 가락시형 아파트 7,000세대 정도 되는 것을 얘를 1만세대 정도 뭐 9,800세대 정도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35층짜리 아파트가 들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의 학교가 좀 전에 7,000세대 학생들 수용하기 위한 학교가 있었는데 이번에 세대수가 9,000세대, 1만세대 달라졌다고 하면 기존 학교로 충분하다? 학교 새로 만들어줘야 된다. 학교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정비기반설 충분하다고 개발 이익은 아파트 평형 넓히는 데만 사용하고 정비기반설 확충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학교는 학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나라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을 때 또는 서울시장이었을 때 저 재건축 사업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들어가니까. 이들은 정비기반설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개발 사업 다 하고 나면 도로 넓혀줘야 되고 뭔가 해줘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예산을 국민의 복지를 위해 쓰고자 하지 않습니까? 의료보험도 확대 시행하고 그리고 각종 연금 제도를 개선해서 개개인에게 얼마씩 주고자 합니다. 훌륭한 정권이지 않습니까? 대신 내년에는 세금 올라간다, 줄어든다. 올라가고 요즘 서울 같은 경우는 70km 달리던 곳을 50km로 달리도록 해놨거든요. 왕복 8차선 도로인데 70이 아니라 50km 달리라고 하면 앞에 차가 없으면 나는 달른다, 50km 딱 준수한다. 습니다. 그리고 딱지 날라옵니다. 요즘 세금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연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과태료 고지서가 점점 많이 날라오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데 관심 없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사용하는 게 좋지 이쪽에 학교 새로 만들어주는 거는 좀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사실 세금만 앞으로 좀 더 낼 일이 있고 종부세 확대 시행하다 보면 이제 1가구 1주택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계속 하던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사익사업이고 얘는 공익사업 성격 가진다라는 것 이해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비 기반설 확충할 때 돈이 부족하면 조합원이 부담금이라는 것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담금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이 재개발 사업의 이해관계인은 재개발 사업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이 완전 무산되게 되면 이곳에는 정비기반설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2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독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에
정비 기반설이 부족하면 재화사업 하는데 이 재화사업이 무산되게 되면 이 단독택과 다세택은 그냥 놔두고 소유자가 스스로 고치고 이곳에 부족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여기 공동 이용 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이걸 시행자가 확충하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새로 아파트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직 뭐만 주차장이나 놀이터 새로 만들어지는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사업 형태를 뭐라 한다? 주관경 개선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대신 이 넘버2에 해당되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전국 어디건 관계없이 꼭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10년 넘게 떠들었는데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왕복 2차선 도로 있는 곳에 내가 단독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주관 개선 사업이랍시고 이 왕복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선 도로를 만들고 우리 동네에 주차장 만들고 놀이터 만들게 되면 나라에서 예산 쏟아부은 형태가 되거든요. 내 집값은 예전과 같다? 가격 올라간다. 예산 들어간 곳은 내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곳을 지정될 것이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아마 얘가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독택 가격이 갑자기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보인다고 하면 바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넘버2로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얘를 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뉴욕에 할렘가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현재 뉴욕의 중심지는 어디다?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할렘가도 70년만 하더라도 뉴욕의 중심지였습니다. 대표적인 상업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더 이상 개선하지 않는다고 하면 빈민가로 소문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건축물이나 또는 기반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실시한 정비사업이 있다면 걔를 뭘 한다? 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개선사업 2개, 재개발사업 2개, 재건축사업 하나, 총 5가지 사업을 3개 명칭으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정비 기반설 차이에 따라 극히 열악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뭐다? 주관개선사업. 열악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뭐다? 재개발사업. 양호란 말을 보게 되면 재건축사업. 양호란 말이 나왔는데 얘를 재개발사업으로 설명하면 그거 틀린 것이죠. 그 정도를 잡아주시는 게 이쪽의 시험거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이 주관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고 재건축사업은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왔을 때 규제를 강화시킬 것은 재건축, 규제 풀어줄 것은 재개발. 사실 이 정비기반설은 도로, 공원, 학교 등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 나라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라에서 만들 것을 주민들이 자기 집 스스로 고치면서 그 개발 이익 남는 거 가지고 도로 확장하고 공원 만들어준다고 하면 나라에서는 땡큐입니다. 이런 사업은 제발 해달라고 부탁해도 모자랄 판국입니다. 지금 서울에 가장 뜨고 있는 곳이 한남 3부역입니다. 여기 재건축 사업하는 곳이다. 재개발 사업하는 곳이다. 재개발하는 곳이거든요. 저 반포 1단지 규제 가는 거 전 뭐라 안 하는데 한남 3구역 같은 경우 하긴 저도 투자 안 해가지고 뭐라 말씀 못 드릴 상황인데 이쪽 재개발 사업하는 것이거든요. 재개발과 관련된 계획만 잘 잡아놓게 된다고 하면 이곳에 없던 도로, 없던 학교, 없던 의료시설 다 갖춰줄 수 있거든요. 그걸 발목 잡는 것은 지금은 서울의 집값 안정하는, 안정시키는데 크게 도움 되지 못합니다. 대신 이 한남 3구역에 그냥 한번 보니
한 40억 정도 투자하신 분이 개발 사업 모두 끝나고 나면 아파트 두 채와 상가 하나 받으신다더라고요. 우리 청와대 김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분도 40억 투자해가지고 아파트 두 채, 상가 하나. 아파트 한 채 전매 제한 기간 끝나고 팔면 대출 다 해결되시거든, 한 방에. 괜한 이야기를 드렸나 봅니다. 하여튼 이쪽이 좀 핫한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고, 얘가 개발 사업 다 끝나고 나면 아마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거는 남의 이야기죠. 괜한 이야기 했나 봅니다. 대신 정비사업 세 가지와 관련되어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서울의 달 배경되어 온 것은 무엇이다? 주광역 사업. 한남 3구역은 재개발 사업. 강남 아파트단지 대치동에 음마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재건축. 그렇게만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는 뭘 적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는 게 공포에서는 가장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반복되시면 충분하시거든요. 예, 1. 노후불량 건축물 그냥 지나가십니다. 낡고 오랜 건물을 노후불량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2. 정비기반설 찾으셨죠. 정비기반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 그래서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뭐라 표현한다? 정비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정비기반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인데 이 정비기반설을 나중에 주택법을 공부하게 되면 주택법상 부대시설이 정비기반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은 주택법상 복리시설이 공동이용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생활하실 때 단지 내 주차장, 그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걔는 뭐다? 부대시설입니까? 복리시설입니까? 부대시설이고 그것을 정비기반시설이라 하고, 단지 내 상가 있다고 하면, 단지 내 상가 있다고 하면 그 단지 내 상가를 뭐라 한다? 복리시설, 공동이용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말하고,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린이터, 복리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들을 공동이용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표현 쓰고 있지만 부대설과 정비기반설은 같은 개념이고 복리설과 공동이용설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만약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그 주차장은 공동이용설이다? 정비기반설이지? 공동이용설 아니죠. 놀이터 있다고 하면 놀이터는 정비기반설이다? 공동이용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 개념 잡아가시는 게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비기반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정비기반설이라 하고,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잘 찍으시면 됩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생활 복리 증진시키기 위해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니다. 4번, 5번 그냥 지나십니다. 사업 시행자 그냥 건너뛰시고 토지 등의 소유자 잠깐 반없습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찾으셨죠. 그리고 바로 박스에 1번 함께 보십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 주거 개선 사업부터 재개발 사업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하고, 2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그래서 건축물부터 소유자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봐주실 것은 이 주거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합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를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의 소유자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라면 토지만 소유하거나 건축물만 소유한 자 그리고 토지의 지상권자 우리 아직 민법 다 끝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상권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 못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민법과 관련된 재산권 행사 방법으로 권능 세 가지 있습니다. 사용, 수익, 그리고 처분권. 민법 시간에 사용, 수익, 처분권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걸 소유권자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소유권에 특별히 제한물권이 설정되게 되면 이 사용, 수익권을 제한물권자가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상권이거든요. 저 지상권은 토지의 정착물이나 또는 건축물 등을 소유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제한물권을 지상권이라 하고 특별히 견고한 건축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상권의 재단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30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지상권자는 소유자 아닙니다. 소유자 아닌데 토지에 대해 뭐 할 수 있는 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자를 뭐라 한다? 지상권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한 자 이들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나 주관 개선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의 소유자는 몇 가지 종류입니까? 네 개. 설마 이 지상권이 건축물에 설정된다 이야기는 안 하실 거죠? 지상권은 토지에 정착한 정착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제한물권이지 땅에 설정되는 것이지 건물에 설정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 네 사람이 이해 관계인인 반면 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하나만 소유한 자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건물과 땅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만 재건축 사업의 이해 관계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 중에 이 네 번째가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 네 사람이 모두 토지 등의 소유자 되는 반면 재건축 사업에는 누구만?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한 자만 재건축 사업의 이해 관계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재개발 사업 등은 공익 사업입니다. 이 공익, 공공복리이거든요. 그 공공복리는 국민 누구나 통솔한 사람이 함께 나눌 이익입니다. 재건축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사익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익사업인 재건축을 통해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당동 사당역이 있거든요. 사당역 옆에 갑자기 동네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남현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남현동이라는 곳에 한 4년 전쯤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때 재건축 사업 시행할 때는 임대 아파트 만들지 않겠다고 해서 단독세 소유자 여럿 모여가지고 조합 만들고 사업했거든요. 근데 조합장이 공동 사업 시행자인 건설회사로부터 좀 돈을 빌렸다가 삥땅 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이 엄청난 부채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업체에서는 돈 빌려줬으면 대여했다고 하면 언제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제때 받지 못할 때에서 조합의 부채는 조합은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원이 분양받게 되는 아파트마다 모두 압류해버렸고요. 그걸 끝내 변제하지 못해가지고 그 아파트마저 다 날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이라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엉뚱한 사람 끼어들면 이상하게 흘러갈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건축의 경우에는 능력 있는 자만, 능력 있는 자만 그 실패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재건축 사업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아파트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대지에 대한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에 이해관계인 될 수 있는데 만약 땅만 가지고 있거나 또는 건물만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저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아파트 분양받는 자가 못 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사업의 특징인 반면 사익사업인 재건축 사업은 실패도 있기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뭐가 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자주 조합장이, 조합임원이 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중에 조합장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절 꼭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교도소 안 가게 잘해드릴 수 있습니다. 재배 사업은 조합장이 한 세 번 바뀌어야지 성공한다고 하는데 세 번 바뀌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조합장께서 뭔가 하나씩 챙겨간 게 있으시거든요.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공익사업과 사익사업 어느 정도 구분은 되시겠습니까?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1. 정비 기본 방침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2.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찾으셨죠? 수립과 관련된 사항은 천천히 하기로 하시고 바로 옆에 페이지에 내용 찾았습니다. 그 내용에서 지읒을 묶어놓습니다. 이응 밑에 동그라미 지읒 그리고 치읒 찾으셨죠? 앞으로 제가 책 만들게 되면 꼭 숫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읒보다 번호 부르는 게 더 말을 편할 것 같습니다. 지읒 보시게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가로 속에 정비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 주었습니다. 계략적 범위 그리고 치읒입니다.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 가로 속에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정비 기본 계획이 도시마다 한 개 수립되고 그래서 서울에 하나, 세종시 하나, 대전에 하나, 하나씩 수립되고 이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장래 정비 사업할 수 있는 장소를 정비 예정구역을 합니다. 정비 사업할 수 있는 장소를 뭘 한다? 정비구역이라고 이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그러한 정비 사업할 수 있는 장소 정비 예정구역이 어디인지 정해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 그러면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정비 사업 시기가 도래했다고 하면 그 예정 구역을 대상으로 뭘 수립한다? 정비 계획 수립하고 저 정비 계획에 따라 무엇 지정한다?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옥수 12구역 이야기 드렸죠. 몇 년 걸렸다? 36년 걸렸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 정비 구역 지정하고 정비 구역 지정구역이 되고 그냥 35년 이상 걸렸다고 하면 저 정비 기본 계획에 제시한 정비 예정 구역 지정되면 35년보다 더 걸린다는 이야기죠. 한 40년, 좀 길게는 45년. 진짜 나를 위한 것입니까? 자제분을 위한 것입니까? 손자, 손녀를 위한 것입니까? 아, 진짜 저 노량진에 손자, 손녀를 위해서 저 정비 예정 구역 보고 투자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970년대 말에 노량진
요즘 학원가로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노란 뉴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거 보고 투자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집값 하긴 1980년대 하나 그냥 농담사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서울의 대치동 쪽에 이번에 학제 개편돼가지고 좀 시험제도 또 바뀌게 되면 대치동에 이 아파트가 좀 유명해지거든요. 얘가 197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얘 신축될 때 저 가봤는데 그때도 아파트 단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벽에 붙여서 차 주차시키지 말아라 그런 표지를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외벽 마감 자재가 부실 시공하다 보니 가끔 떨어지거든요. 차에 떨어지면 관리 소홀이라 해서 관리체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실 공사했던 이 아파트가 29평짜리가 그때 분양 가격이 2억 7천인가 2,700만 원이고 31평짜리가 그 당시에 2,900 한 3천 정도였거든요. 요즘 집값 얼마이다? 30억 찍었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 한때 찍은 적 있는데. 이상한 이야기만 계속 해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정비예정구역 지정하게 되면 그것은 몇 년 기다려야 된다? 한 40년. 손자 손녀를 위해 투자하시는 게 정비예정구역 보고 투자하시는 거고요. 정비구역 지정해서 투자하게 된다면 초기에는 자재분리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비예정구역은 진짜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대신 나는 삶의 여유가 넘친다고 하면 그때는 투자할 만 하실 겁니다. 이때 가장 저렴하게 평가된 시기거든요. 대신 이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 비정비구역이 단독택이나 빌라가 평당 2천만 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하면 정비구역 안에서는 3천만 원 이상에 거래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조정법을 좀 공부하는 게 필요한데 쉽게 나옵니까? 어렵게 나옵니까? 어렵게 나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우만 파악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돈 되는 것은 가끔 생산성 본부 같은 곳에서 도정법과 관련된 특강할 때 있거든요. 그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시험과 관련된 내용만 반항할 겁니다. 다만 우리 다시 한번 봐줄 게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되게 되면 이 정비기본계획에서는 무엇이 결정된다?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5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수립한다. 그게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저 정비 예정 구역에 뭐 수립한다? 정비 계획 수립하고 정비 계획 수립 이후 뭐 한다? 정비 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사익 사업이다, 공익 사업이다. 아, 죄송합니다. 주거환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사익 사업이다, 공익 사업이다. 공익 사업이고 재건축은 사익 사업이죠. 규제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비 사업 중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저 안전 진단 통과한 때 그제서야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에는 안전 진단 한다 안 한다. 주방의 사업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안전 진단은 어디에서만? 재건축. 이것은 규제입니까? 규제 아닙니까? 규제입니다. 이거 없이 바로 정비계획 넘어가면 되는데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뭐 안전진단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주식 조금 이해 되시겠습니까? 약간만이라도. 예, 한장 넘기십니다. 3번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냥 목차만 보고 마시는 겁니다. 대신 우리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2번 정비계획 위반과 정비구역 지정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 하면 지금까지 했던 게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이쪽은 앞서 우리 보셨던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 절차와 아주 판이한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진짜 천천히 공부하시는 게
내가 어느 정도 점수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뭐 하나 두 문제 맞추자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이 도전법도 우리가 국토계획법과 그리고 개발법 다 끝나고 잘 공부하시면 출제되는 여섯 문제 중에 네 문제 다섯 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공부하시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나으십니다. 그냥 지금은 목차 정도만. 그리고 294페이지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294페이지 4.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찾으셨죠? 잠깐 봐주십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 추천했습니다.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소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안전단은 재개발 사업에는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재건축 사업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정비 계획 수립 전에 하는 것이죠. 정비 계획 위반을 위하여 정비 계획 위반, 위반이란 말은 수립과 같은 말이거든요. 정비 계획 수립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 안전 진단부터 한다. 저 안전 진단 결과 안전 등급이 D등급과 E등급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정비계획 위반하게 되고요. A, B, C등급이 나오게 되면 재건축 대상이 아닌 겁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은 언제만 한다? 재건축에만, 재건축만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천천히 나가실 겁니다. 심지어 302페이지에 정비사업 시행 이런 것도 지금은 안 합니다. 도전법은 나중에 제가 진짜 필요한 것만 따로 해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하시면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서로 헷갈려가지고 어느 제도가 개발법 이야기인지 정비법 이야기인지 구분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다 끝나고 나서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356페이지에 재건축 해나가실 겁니다. 건축법 해나가실 겁니다. 지금은 입문 과정에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